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환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리쥬란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리쥬란 시술을 하시고 보톡스를 일주일 뒤에 하고 싶다,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답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보톡스와 리쥬란은 우리가 치료하는 깊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쥬란은 진피에 들어가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보톡스는 이제 근육 중에 놓게 되죠. 주름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리쥬란을 하는 그날 보톡스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리쥬란을 놓으면 이제 엠보싱이 좀 생기기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뀌죠. 그래서 리쥬란을 하기 전에 보톡스를 간단히 맞고 리쥬란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멀리서 오시거나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데 리쥬란과 뭐 울세라나 써마지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물론 리쥬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보싱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술을 좀 마지막에 하는 게 좋겠고, 울세라나 써마지 어떤 레이저도 같이 해도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주사를 같이 하는 것들, 보톡스 이외에 스킨 부스터를 같이 하는 것은 피부 진피 약간 문제가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킨 부스터라고 그러죠. 피부 진피에 넣어주는 여러 가지들은 같이 안 하고, 나머지 시술은 얼마든지 동반해서 치료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